2019년 11월 첫째 주 베델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Family Fall Fest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자녀들과 학부모 포함 처녀분이 참석하여 재미있는 놀이와 예배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시 세례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받으며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반드시 수료하셔야 합니다. 베델 선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과 사역 일정, 그리고 선교지별 정보나 소식 기도 제목 등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방문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저에게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경험이 있었습니다. 천국 동산, 가슴속 해결 안 되는 문제로 먹먹한 응어리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땐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어느새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감사와 은혜로 채워져서 달라진 내 자신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면 다시 또 그 기억을 가지러 천국 동산을 찾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자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가슴벅차 눈물이 흐릅니다. 그들이 안고 왔을 삶의 무게와 짐들을 알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유와 회복으로 만나주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기에 봉사하는 내내 설렘과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제가 여기 또 왔습니다 하고 되뇌이게 됩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사랑을 기대하면 준비하는 시간에도 봉사하는 그 시간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참가하는 그들보다 어쩌면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늘 채워주셨기에 전 이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아버지 품에 달려갑니다. 베델 동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시며 베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베델의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속히 일어나시도록 그날까지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